안녕하세요. 지리산에 살고 있는 전문이라고 합니다. 저는 31년 차 지리산에 살고 있으면서 차를 만들고 있습니다. 좋은 차라 하면 우리가 아무리 기호식품을 즐기는 어떤 그런 문화라, 음식 문화라 할지라도 결국엔 건강을 위해서 마시는 차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원재료가 차를 만들 수 있는 모든 차잎이라든지 그리고 뭐 꽃차라든지 어떤 다양한 어떤 대용차라든지 이런 것들이 원재료가 청정하고 맑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차를 마신다는 것은 우리의 몸에 흐르는 피를 맑게 하고 노폐물을 몸 밖으로 배출시켜주는 그런 약이 되는 어떤 그런 음식으로 한 부분인데 원재료가 청정해야 되겠죠. 물론 정성도 중요합니다. 차의 재료가 청정하지 않으면 아무리 정성을 들인다 할지라도 좋은 차가 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거듭거듭 저는 좋은 차를 강조하자면 원재료가 무공해, 청정한 곳, 그리고 맑은 찻잎 재료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